가득 STV 채널. 안녕하세요. STV 채널 택입니다. 오늘은 전북 고창에 있는 고창읍성으로 여행 왔어요. 고창읍성은 모양성이라고도 합니다. 자, 그럼 성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고창읍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답성놀이입니다. 머리에 돌을 이고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, 세 바퀴 돌면 극락세상에 간다고 합니다. 근데 한번 돌아보니 세 바퀴 돌기가 만만치 않아요. 성곽에 올라서니 고창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3일 독립만세터가 있네요. 성곽 안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잘 생겼습니다. 솔솔 솔길이 이쁘네요. 노동 저수지 쪽 풍광이 너무 예쁘네요. 맹종 중림을 가기 위해서 성곽 안쪽 솔밭길로 들어왔습니다.
대나무가 죽순에서 커가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. 대나무가 햇볕이 안 들어올 만큼 빽빽히 자리 잡고 있네요. 담양 중록원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빼곡한 대나무 숲이 장관이었습니다. 안에도 고인돌이 있네요. 고창읍성은 짧은 거리였지만 성곽길을 걷는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려요.